102번 보겠습니다. 자, 102번은요, 여러분. 자, 일단 제가 10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101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걸 말씀을 드렸었냐면, 동사 문제를 풀 때, 수일치, 그리고 수동, 능동, 그리고 시제를 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근데 다행히 1번과는 다르게 접속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동사를 찾으면 되는데, 동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파트 5의 문제를 풀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먼저 뭐부터 본다? 동사 확인부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눈에 익은 것들은 바로바로 풀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저는 이제 익은 것들을 풀더라도, 저도 시험을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뭐 만점 강사긴 하지만, 계속 봐요. 왜냐, 뭐저 재미로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좀더 준비해서 봐야 되는지 되게 경향 파악 때문에 저도 이제 시험 봐서 봅니다만은 저는 시험 보러 갈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게좀더 효율적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 여러분 딱 봤을 때 동사가 없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저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니신 분은 고민하시다가 아 동사가 없구나라고 아셔도 됩니다. 일단은 여긴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를 찾으려면 뭐부터 본다? 그렇죠. 주어부터 보는 거예요, 항상. 자, 주어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스킬스가 두 개가 지금 주어가 됐네요. 그러면 주어가 이렇게 복수 형태의 주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다 쓸수 없는 형태를 골라봅시다. 일단 B는 안 되겠죠. 아까 1번과 반대로 1번 때는 우리가 인폼에 S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는 S가 붙어서 틀렸어요. 왜? 주어가 복수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렇죠. B랑 C를 제하고 나서 A랑 D 중에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require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require. require는 뭐뭐를 필요로 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원서를 내야죠. 그렇죠? 원서를 내는데 글씨를 잘 써야 돼요. 예쁘게 글씨를 써야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손으로 쓴다 그러면 예쁘게 써야 될 수도 있고 좀 지저분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청을 하겠지. 여러분, 글씨를 깨끗하게 써주세요. 이건 request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력서를 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이걸 우리가 require라고 합니다. 그래서 requirement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제 어휘 강의를 찍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require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require 아주 중요한 문장을 이룰 때 require의 중요한 성격인데 그게 뭐냐? require는 반드시 목적어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다라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require란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저 require 쓰고요. 가장 많이 쓰는 문장 형태를 알려드릴게요. require 한 다음에 주로 일반적으로 사람을 쓰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to 부정사 하라고 요구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그것 말고도 어떻게 쓸수 있느냐? 그렇죠. require 하고 저에서 require란 단어를 쓰고요. 그냥에다가 바로 명사를 씁니다. 그럼 명사를 필요로 하다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uman 인간은 네? human requires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할까요? 우리가 공기가 필요하죠. The air.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거죠. 되게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해되셨죠? 아주 간략,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잘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왜 S가 그렇죠? 한글이 스스로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require라는 단어가 그렇죠? require 단어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로 한데 여기 이 문장에서 보시면 지금 뒤에 for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 for가 있다라는 것은 현재 뭐가 그렇죠? 목적어로 활용될 수 있는 아이가 없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동태를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D가 되겠네요. A는 왜안 되느냐? A는 말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require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를 써야 돼요.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for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치사구는 절대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치사구가 아니라 명사 또는 동명사라든지 이런 형태의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require는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 required가 되겠죠. 그래서 artistic skill과 그다음에 project management skill이 뭐하다? 요구된다라는 말이 되죠. 필요로 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어디에서? 웹 디자이너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는. 되셨죠?